코트 반영구 문썹. 오, 아, 근데 진짜 제가 눈썹 문신 해야겠네요. 이번에 24시간 방송하러 갈때 눈썹 문신 할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코트야. 오쇼 기억이야. 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91개. 예. 근데 되도록이면 지금 얼굴로 좀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 스크래치 같은 거안 냅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섹시한 여사친의 전문 배우. 김승혜님 아니에요, 개그우먼? 이분 진짜 이쁘던데. 아니구나. 요즘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그 웹드라마 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쁘네. 배우 이름은 라희라고 하네요. 라희님. 어디선가 본 듯한 외모. 너무 이쁘다. 넘어갑시다. 의외로 살이 안 찌고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 라면입니다. 라면 수준, 아, 잠깐만, 알림을 내가 아직 안 보냈거든요. 알림 한번 싹 보내고 갈게요. 알림을 한번 보냅시다. 아, 라면이 아니군요. 라면 수준으로 저렴하고 조리 편한데 건강에 좋은 음식. 스파게티? 파스타. 그건 바로 스파게티다. 일반적으로 누들은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몸에 안 좋을 것 같지만 주 런밀이 주재료인 파스타는 제외다. 저렴한 한 끼, 그리고 당뇨 환자가 섭취 가능한 몇안 되는 면식일 정도로 당 걱정을 크게 안 하고 먹어도 될 정도의 메뉴가 바로 파스타 중에 알리오올리오네요. 알리오올리오 저 굉장히 좋아하죠. 파 알리오올리오. 예. 아무튼 자취 중인 분들 계시면은 참고하세요. 맨날 라면이랑 치킨이랑 피자랑 이런 것들 먹어갖고 몸 배리지 말고요. 단백질 함량도 꽤나 높다 그러네. 영양학적으로 쌀밥보다 낫다. 오. 쌀밥 따위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단백질이. 소스도 몸에 좋은 성분이 듬뿍 들어있다. 야채, 과일, 입에도 안 되는 분들한테 몸에 좋은 토마토 듬뿍 든이 소스가 딱입니다. 하긴 토마토가 진짜 어떻게 보면 완벽식품이잖아요. 그죠? 예. 야, 이거 괜찮네. 파스타를 좀 주식으로 먹자. 예. 그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 수 많았었던 그 개인 유튜버 중에 그저 누구냐? 퓨디파이. 글마가 하루 종일 파스타 먹었다더만. 돈이 없어갖고. 근데 건강에도 좋다 그러네. 예. 저도 파스타 좋아합니다. 앙 기모띠가 퍼뜨리는 여성 혐오. 앙 기모띠가 나의 첫 성평등 수업은 유행어였던 앙 기모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앙 기모찌라는 일본어에 나오는 말로 일본 AV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 앙이란 성적의 의성어를 붙였다. 모 인터넷 BJ가 자주 사용하여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어가 돼버렸다. 상당수의 남학생이 앙 기모띠를 수시로 사용했다. 오늘 급식 메뉴 좋다. 앙 기모띠. 오늘 숙제 없다. 앙 기모띠. 앙 기모찌. 처음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시도했다. 오늘부터 앙 기모띠는 우리 반의 금지어입니다. 앞으로도 그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명심보감 500자 한 페이지를 채워야 집에 갈수 있어요. 오늘 용돈 받았다. 앙 기모띠. 실패했다. 너무나도 많이 써서.
여성을 성적인 도구로 비하하는 표현이며 이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 너 지금 여자 욕하는 표현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여자를 욕하는 표현이야? 애초에 유래 자체가 AV 여자 배우가 기분 좋을 때 앙, 키모찌 이러잖아. 그게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기 중에 하나인데, 어덜트 비디오에서. 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이렇게 대도 않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런 거를 교사로서 가르치고 그럴까? 아, 해석을 참 웃기게 하네. 넘어갑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SUV는 산타페가 아니라 펠리쉐이드네요. 펠리쉐이드가 가성비가 지리긴 해요. 그죠? 산타페보다, 산타페 살때다 그러잖아요. 아이, 그 돈씨. 그 돈이면 씨발 펠리쉐이드 산다. 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펠리쉐이드 자체가 주는, 실제로 보셨죠? 예, 차가 굉장히 커요. 크고, 디자인도 잘 빠지고, 내부도 넓고. 예. 저는 펠리쉐이드가 못생겼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크고 묵직한 SUV. 근데 펠리쉐이드랑 투싼이 미국 충돌 테스트에서 최악의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더미가 아주 개작살이 납니다. 예. 자, 그이두 차들 말고 펠리쉐이드, 투싼 말고 15대의 컴팩트 SUV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볼보 XC40, 예, 그리고 포드 이스케이프, 굿 등급을 받았습니다. 도요타는 RAV4는 양호하고 점수를 좋게 받았다. 2차 폐고는 그닥인 평가를 받았다. 투싼이 몇 등이냐? 투싼은 결론적으로 15개 SUV 충돌 테스트 중에서 13등을 했대요. 아, 이거 에반데. 현다이. 그러면은 가장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그 튼튼하다는 볼보. 사고 났을 때 볼보는 멀쩡하다. 항상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볼보 XC40 얼마입니까? So fucking crazy. 6,388만 원? 너무 비싼데요? 예. 개 비싼데? 연비 쓰레기인데요? 펠리세이드는 얼마예요? 야, 가격 정말 저렴하다. 가격 진짜 저렴해. 아니, 그리고 충돌 테스트가, 내가 솔직히 현대를 실드 친다기보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면은, 사실 운전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빵으로 때려 박을 수 있는 확률이, 음주운전할 때 제외하고 뭐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라고 한다면은 몇 천만 원을 주면서 갈 이유가 있을까요? 더 줘가면서 2, 3천만 원더 줘가면서 저는 차라리 내가 운전을 좀더 잘하고 유의하고 예, 집중하고 항상 핸드폰 같은 거안 보고 정면 응시하면서 예,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나의 운전 스킬을 키우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비싸네요. 너무 비싸. 예,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아, 볼보 전기차라고? 아, 그래도 저는 볼보보다는 펠리쉐이드 갈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남는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걸더할것 같아. 펠리쉐이드 호작질을 좀할것 같아. 차라리. 볼보 살 돈으로 펠리쉐이드를 산 다음에 펠리쉐이드 내부 좀 꾸미고 옵션 좀 추가해가지고 호작실 오지게 할것 같아요. 그게 맞지. 자, 넘어갑시다. 뉴진스 한이랑 할리베일리랑 사진 찍었네요. 그래요? 빌라 3층 거주하는데 2층 사는 사람들이 자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괴로워서 창고만 있을 수 없어서 화장실 뚜껑 열어갖고 취두부 놔두려고 구매했습니다. 취두부의 이 악취가 정말, 예.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취두부를 사실 살면서 취두부 먹어볼 일이 몇이나 있겠어요. 저처럼 이렇게 좀 뭔가 그 방송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사실 취두부를 구매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궁금해가지고 구매하시는 이렇게 호기심을 못 이겨갖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이게 코로나 치료제로 쓰였대요. 뭔 말이냐? 동생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두달 정도 후각이 안 돌아와가지고 구매해봤다고. 예. 여자친구가 코로나 걸렸는데 이 냄새 맡고 후각 돌아왔습니다. 후각은 훈련을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방 해결됩니까? 한방 해결됩니다. 차마 먹어보지 못한 게 아쉽네요. 코로나 걸린 친구가 무척 좋아해 주었어요. 미쳤다. 하수구 썩은 내 나는데. 엄마 극대노하네. 인분이래, 인분. 개욕김. 그러니까 제가 그 먹어도 보고 그 냄새도 이제 독한 아주 아주 독한 취두부가 있어요. 취두부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양념에 버무려 놓은 취두부가 있고 저렇게 회색 그 저런 입자들이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이렇게 생긴 취두부가 있는데 얘가 진짜예요. 얘가 진땡입니다. 예, 존나 짜고요. 먹었을 땐잘 모르겠는데 일단 냄새는 그냥 똥 냄새가 맞아요. 그말 그대로 똥, 똥그 자체. 똥 냄새가 나요. 똥, 똥 처먹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냄새를 맡으면 하수구 냄새가 나요. 예. 하수구. 굉장히 불쾌한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후미진 그런 골목 식당 같은데 막 그, 예. 밑에서 막 올라오는 그 하수구 냄새. 그 냄새가 딱 나요. 예. 뭐, 먹을 일이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마는, 예. 그렇습니다. JM님이네요. 애플페이 출시와의 한 유튜버의 변화. 한국에서 처음으로 애플페이를 써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보다시피 제가 좀 거북목 증상도 있고 그랬는데 애플페이 유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세가 좀 발라지네요. 아무래도 품 유지를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뭔 소리야? 제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누구? 애플페이 유저. 이렇게 하면서 웃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GS25 편의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유저 되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그 정도라고요? 밈 맞아요? 예. 내가 누구? 페이래. 넷플릭스를 볼때 VPN을 켜야 되는 이유? 왜? 굳이? 뭐 때문에? 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국가에 따라 볼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다르게 보여줍니다. 한국과는 약 4천여 개의 콘텐츠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다면 전체 넷플릭스 콘텐츠 중 4분의 1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면 넷플릭스에 숨겨진 전 세계 17천여 개의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핫하지만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애던스를 국가 설정만 튀르키예로 바꿔주면 이렇게 시청 가능합니다. 모든 기기에 적용되면 버퍼링 없이 속도도 빨라 넷플릭스에 숨겨진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자막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7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겼으니 넷플릭스에 숨겨 자막 되냐고요?
어? 자막이 된다는데? 그래요. 이제는 정말 실사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발전을 했다. AI가 그린 그림들 말하는 거죠? 예, 확실히 이쪽 계열, 이쪽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쪽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은 설 자리가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왜냐면 이 지금 누가 봐도 너무 잘 그렸고 이게 뭐 2초면은 뚝딱하고 AI가 그려버리니까 이 명암, 빛 이런 것들이 예, 음영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잘 표현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 그쵸, 진짜 실제 사진 같아요. 이제 코트야 부업으로 AI 그림 손가락만 리터치해서 파는데 월 500 정도 범. 아 진짜? 와 개쩐다. 그럼 이제 그림 그리던 사람들이 약간 AI들이 잘 못 그리는 부분이 손가락 부분들, 손가락이 되게 기괴하게 그린다 그러더라고 AI들이. 아직 학습을 잘 못해서. 그래서 손가락 표현하는 부분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AI가 그린 그림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리터치해가지고 500만원을 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어디서 나온 출처야? 존나 많이 그려야겠지? 그러면은? 500만원을 벌려면? 이분들이 전부 다 게이분들인데 에이즈에 감염되고 여러가지 질병에 감염된 경위를 갖다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예. 안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 굳이 보고 싶지도 않고. 3월에서 5월 달에 개봉 예정작인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제작한 예,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골든글로브 작품상, 감독상 수상하고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예, 얘기할 정도로 최고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파벨만스라는 작품이 3월 22일 극장에 이제 오늘부터 개봉을 하는군요. 볼만한 영화가 생겼네요. 파벨만스. 관람객 평점이 8.9. 굉장히 높네요. 담백하게 그려낸 거장의 영화 인생. 자신의 이야기일까요? 아,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그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름을 좀 다르게 이렇게 해갖고 만드나 보네. 폴 다노가 주연이고 세스 로건, 미셸 윌리엄스. 재밌겠다. 파벨만스. 요런 게 진짜 명화죠, 명화. 그렇지 않아요? 예. 뭐지? 존나 비호감인데? 포스터 존나 비호감인데?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근데 그래도 크리스 파인도 나오고, 미셸 로드리게스도 나오고, 예. 꽤나 이름값 있는 배우들이 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포스터를 족같이 만들었네요. 휴그랜트도 나오네? 휴그랜트는 이제 완전 할아버지던데. 그래요. 던전 앤 드래곤. 로튼 토마토에서 88% 신선 지수를 받았다고? 어허. 뭐야? 이거 왜 평가가 좋은 건데? 로튼 토마토 지수 88이면은 볼만 할 것 같은데요? 던전 앤 드래곤. 판타지 영화군요. 존윅 챕터 4가 이제 또 나오네요. 존윅.
같은 메타에서도 이제 IMDb에서도 대박이 났다. 이번 편은 정말 잘 만들었다 라고 하네요. 예. 드림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 박서준, 아이유 주연의 드림. 안 볼게요. 한국 영화는 믿고 걸을게요. 예. 진짜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옹남이만 봐도 옹남이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닌텐도에서 슈퍼마리오를 영화화시켜가지고 나왔죠. 예. 성인들도 좋아할 듯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 볼륨 3 5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마블 최후의 희망, 이번엔 진짜다. DC로 이적한 제임스 건의 마지막 가오갤. 에, 가오갤은 좀 유쾌하니 볼만하죠. 원투 다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범죄도시 3가 나오네요. 작년에 11월달에 올빼미 이후에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을 넘은 한국 영화가 없었습니다. 천만 돌파한 이 편을 과연 믿고 보는 한국 프랜차이즈물이 될지 싶습니다. 요게 요때가 가장 중요하죠. 범죄도시 1, 2가 다 너무 잘 됐고 재밌었으므로 3에서도 뭔가 이제 사람들이 갸우뚱한 게 뭐냐면 범죄도시 2 나올 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예. 과연 이거를 굳이 속편을 만들어서, 물론 오락영화 상업영화로서는 최고였지만 그때 한 정말 그 범죄도시 유행일 때 하나의 신드롬일 정도로 그 캐릭터들도 그러고 되게 재밌었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2가 나올 때 사람들이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예, 손석구가 아무리 폼이 좋아도 과연 장첸의 그 빌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장첸과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멋있게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게 이제 3를 나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하시는 사람들 있거든요. 3가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범죄도시는 무조건 믿고 보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한국 최초 아닙니까? 솔직히 한국 최초로 이게 지금 뭐 8편까지인가 제작하겠다고 그렇게 오피셜로 냈는데 3편 흥행한다? 이러면 이제 더욱더 다음 작품에 박차를 가하겠죠. 예. 조금 이따 드릴게요. 지금 맛 없는데. 그 다음에 분노의 질주. 아니 근데 대피면 되잖아. 그거 아니 감자. 감자칩 그거 랄프야. 감자 저기다. 아니야 봐봐. 그 저기다 우리 거 그 필립스 그거에다 해. 저기다 하지 말고 저 오븐 같은 거 빼버려. 어? 예. 자, 그리고 이제 패스트 앤 퓨리어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제이슨 스타뎀, 제이슨 모모아, 브리라슨이 합류를 했네요. 브리라슨이 나온다고요? 브리라슨이 나와서 뭘 할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어쩔 건데? 아이, 좀 빠지지. 브리라슨은 왜 나오는 겁니까, 대체? 예? 그리고 제이슨 모모아. 원래 이제 더 락이 나왔었죠. 더 락이 나왔었는데 그 DC 쪽으로 가고 이제 좀 사이도 안 좋아졌다 그래요. 이 빡빡이 아저씨랑 더 락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둘이 완전히 결별을 하고 SNS로 막 서로 정치하고 막 이질하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영화에 빠져나가고 나중에 이제 그 저 DC에 가갖고 샤잔 말고 뭐라 그러죠? 그 예, 검은색 배트맨, 빡빡이 배트맨 같은 그런 빌런 배트맨 같은 느낌으로 예 나왔다고 합니다. 블랙 아담으로 이제 가고, 제이슨 모모아는 이제 DC에서 저 그 아쿠아맨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합류를 했군요. 공을 좀 들였네요. 그래도 기존에 나오던 출연자분들은 다 나오는 것 같고, 제이슨 스타뎀 나오네요. 어느덧 시리즈 10편, 국내에서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300만 정도 꾸준히 찍어주는 은근 알짜배기 영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 이 인어공주 출시가 돼봐야 알겠지만
너무 안 좋은 인식이 인터넷상에서 예, 퍼졌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나아가지고 이제 아주 흥행에 그냥 흥행 자체를 못했으면 좋겠어요. 네, 참패했으면 좋겠고 할리 베일리 배우는 굉장히 존중을 하나 디즈니의 이런 병신 같은 행보를 다시는 못하게끔 예, 불매에 가까운 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거 애니로 나온 스파이더맨이거든요. 요거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마일즈 모랄레스가 나오던 네. 명작 애니 뉴 스파이더맨의 후속편 내년에 아카데미 장편 애니상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 요거 후속작이 나오는군요. 재밌겠구만.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어떤 모 헬스장에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여장 남자가 이렇게 그 카운터에서 예, 이렇게 뭐 결제를 하는 부분인가요? 예, 가발 쓰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결국 벌미가 잡혀가지고 예, 이렇게 머리끄댕이 쳐잡히고 사진 찍혔네요. 너무 굴욕스러울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크로스드레서인지 트랜스젠더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참 가지가지하네요. 넘어갑시다. 카지노 관련된 건 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바라 팔빈 결혼하는군요. 예, 잘 살길 바라고요. 카라큘라 TV에서 황철순 해명 요구 영상을 올렸네요. 지금 이제 그 저 조사 중이던 그 이제 성착취 그래가지고 뭐 타 플랫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어떤 여성분을 이제 성착취하고 불공정 계약에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김은우라고 예, 그 친구 연락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예, 뭐 이런 일이 뭐 좀 연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고 아 이런가 보다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그 조사하시다가 황철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정 카라클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은우 알지? 예전에 아프리카 TV에 썼던 모든 BJ들은 다 알지 않나? 은우 알지? 예. 근데 나와의 근데 그런 그 뭐 이렇게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근데 김은우를 실제로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 나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전화나 몇 번 했었던 거 말고는 한 번도 못 봤어. 얼굴은 실제로 봤습니다. 예. 짧게나마 유명 유튜버이자 헬스 유튜버이신 황철순 씨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황철순 씨하고 저와의 인연은 약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번 성착취 사건을 벌이면서 여성을 했던 윤은배와 관련해가지고 이 윤은배라는 이 방송인 이 사람이 이제 이 피해자분한테 술 취해가지고 막 되게 충격적인 그런 영상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뭐 이제 타임라인 순에 맞춰서 카라큘라 TV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윤은배가 예, 나오죠? 아 진짜 황철순이가 카라큘라 작업 좀 할래? 자료 뭐 불편하니까 아 진짜 황철순이가 이런 얘기 그냥 재미로 원래 했었고 누군지도 몰랐고
네. 제가 나 빨래질하느라 그랬구나. 황철순 씨께서 지난 1년 전 윤은배와 함께 술자리를 갖고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윤은배가 만취 상태로 강남 한복판에 질주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고급 슈퍼카를 폐차하고 그렇게 무법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당시 술자리에서 황철순 씨께서 가장 연장자이고 2차 장소로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동석자들에게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도록 신경을 쓰지 못했느냐라는 아쉬운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당시에 황철순 씨께서는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를 무려 변호사를 4명을 써가지고 했지만 아예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제가 윤은배를 만나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황철순님도 털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만 좀 잘 아는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갑시다. 예. 아이폰 15, 예, 이제 아이폰 15, USB C타입 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충전 단자가 달라갖고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전 세계 이제 공용화되고 좀 평준화되어 있는 그게 이제 타입 자체가 USB C타입을 쓰자고 이렇게 다 합의를 보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아이폰만 이제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다가 C타입을 이렇게 채택한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C타입으로 합류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다 좋아했어요. 이제는 아이폰 가야겠구만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인증 케이블에는 속도 제한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 결론은 예 자기네들이 파는 정품 이제 그 케이블을 쓰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참 예 추접스럽네요. 에휴. 예 맞아요. 중소기업과 다이소 아까 이런 거 쓰면 충전 잘 안 되겠죠. 디시인사이드의 꼽주가 뭐냐면 이제 배꼽 갤러리라는 게 있나봐요. 예, 배꼽이 이쁜 여자 연예인들의 배꼽짤만 이렇게 모아갖고 예, 이렇게 공유하고 누가 꼽주냐. 예, 그 DC의 뭐 겨드랑이 갤러리도 있고 별별 갤러리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취향이겠죠. 예, 꼽주. 배꼽이 이쁜. 예. 아프리카에서 4만원짜리 머리 한 곽튜브 내 한국에서 온 제트가 알았어 김정은 닮았잖아 이래가지고 4만원 주고 한 머리가 약간 그 미국 그 저 아시안계 그 미국 배우 그 켄정 느낌 나네. 예. 22년도 의외로 단기간에 잊혀진 최단기 퇴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비한 캐릭터 박은빈의 연기력으로 방영 초반까지는 신드롬급 화제성이 있었으나 극 중반부터 페미와 PC 묻은 게 뽀록이 나고 재벌집 신드롬으로 화제성을 다 뺏기고 거꾸로도 우영우 민만 알고 정작 결말 어떻게 나는지 모르는 게 대다수인 새끼 정바가 컨셉 잡는 성인 여자가 많이 생겼다 원흉인 것만 알고 있다 우영우가 너무 귀여워서